어서 오세요. 나른한 오후를 싱그럽게 열어줄 굿모닝 믹서그룹 인사드릴게요. 진효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저희 상반기에요. 네. 홈앤쇼핑의 믹서기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많고 많은 믹서기 안에서도 네. 어떤 믹서기가 가장 많은 수량 판매가 됐나 하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실 굿모닝 믹서기. 네. 굿모닝 믹서기가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믹서기를 위에 탁 올랐더라고요. 자, 상반기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 브랜드 170억 판매를 했어요. 근데 한번 판매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재구매가 2만 명 이상 될 만큼 많은 네. 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이만한 게 없다 칭찬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더라도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특전을 크게 드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 최대 혜택 12,000원 이상 네. 도마도 세트로 2종 다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고 계신 전 구성을 네.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한 달에 14,580원. 네. 저희가 이 낮 시간에 굿모닝 방송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쵸? 그동안 보통 아침에만 선배들이었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렸죠. 요즘 뭐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더더욱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렇죠. 이 시간에 선배드리고 무엇보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과채들, 과일도 뭐 이제 수분 섭취를 위해서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중에 예. 나가보면 과일 채소 진짜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과일 잘 안 먹어요. 채소는 더 안 먹어요 하셨죠. 네. 이게 여러분은 왜 안 먹을까요? 맛없고 또 해주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번거롭고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맛있게 그리고 번거롭지 않게 쉽게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뭐 질긴 거 하나 갈아 먹더라도 네. 내가 믹서기를 사는 이유는 어쨌든 잘 갈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조개 껍질인데요, 고객님. 네. 매번 용기 안에서만 보여드리니까 약간 의심하셔가지고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생짜로 조개 껍질입니다. 이거 안쪽에 넣어가지고 정말 분쇄가 잘 되는지 확인시켜드리고 만약에 고객님 이게 잘 갈린다는 거 확인이 되시면 네. 이 시간에는 그냥 바로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한 시간도 채 진행을 못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좀 빠르게 네. 24,500번의 칼날이 1분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분쇄가 되면서도 네. 여러 가지 질긴 것들 분쇄, 믹서, 커터, 주스까지 네.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네. 코리아로 더더욱 리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스적인 네. 것 같아요. 이만큼 크면서 네. 칼날이 우리 손가락보다 더 크게 막 돌아가면서 갈아쓰는 거야. 뭐 얼마든지 그렇죠. 갈 수 있겠지만 맞아요. 컴팩트하고 작은 사이즈 이래야 네. 가볍고 자주 쓰게 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갈리는 게 기술력. 네.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진이 나올 정도로 싹 쏟아서 한번 네. 보여드리면 와. 좀 전에 넣었던 조개 껍질이 이렇게 곱디곱게 싹 갈려 나오니까 세상에. 어떤 거든 뭐 천연종이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갈아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잘 갈리다 보니까 활용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용기를 1200ml를 또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과주스 만들어 드시고 여기 양념이나 소스 네. 지금 보시면 딸기에다가 요거트까지 한번 쭉 부어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소스라든지 날씨가 더우면 아무래도 냉동 과일도 많이 좀 갈아서 드실 텐데 지금 보시면 쭉 여러 가지가 냉동 과일은 워낙 단단하잖아요. 거의 얼음이 그렇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얼마나 잘 갈려 나오는가 한번 보시면 와. 위에서 안쪽에 저 밑에 있는 칼날이 보일 정도로 네. 잘 갈려 나옵니다. 진짜 칼을 네. 치는 것처럼 상하 좌우 어디 빈틈 없이 전체를 그렇죠. 싹 갈아주죠. 네. 그래서 균일하게 갈려요, 잘 갈려요. 거기 오랜 시간 갈지 않아도 돼요. 그렇습니다. 뭐 네. 샤벳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슬러시라든지 네. 이런 거를 만드실 때도 네. 약간 시원시원하게 지금 예. 보시면 제형감이요 예. 약간 좀 슬러시의 느낌처럼 진짜 슬러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요거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샤벳 느낌처럼 싹 만들어서 맛있겠다. 드시면 네. 아무래도 이런 낮 시간에 뭐 네. 하나 음료 하나 드실 때 시원시원하게 그쵸.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그쵸.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네. 굿모닝 믹서기의 애칭이 원스톱 믹서기 네. 테이크아웃 믹서기입니다. 그 애칭이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나 요거 예. 보실래요? 자, 냉장고 안에다가 네. 전날이나 조금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재료들 탁 넣어주시고 그렇죠. 그다음 보통 믹서기 갈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믹서기 갈 수 있는 통 주세요. 바꾸셨죠? 네. 자, 이 아이는 여러분 보세요. 꺼냈습니다. 네. 용기 바꾸는 거 하나 없이 이 아이 그대로 꺼질 거예요. 그대로 넣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계속 용기를 바꾸면서 설거지 거리가 많아지고 아이고, 불편했었잖아요. 은근 번거로워요. 이 안쪽에 있는 게 마입니다. 예. 마에다가 저희가 오디 건강하실 수 있게 오디를 좀 넣어보고요. 오디. 여기에다가 꿀도 기호에 야. 따라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예. 쭉 해서 나만의 레시피로 여러 가지 음료들을 만들어 드시는데 네. 좀 전에 꺼냈던 그 컨테이너,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이 용기 자체에다가 네. 바로 칼날을 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믹서 용기가 됩니다. 야, 그럼 이걸 한번 갈아볼 텐데 예. 잘 보세요. 마가 원래 예.
이게 마가 이 안쪽에 있는 뮤신 성분 때문에 이거 먹기가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오디까지 같이 해서 쭉 갈아내면 네. 드시기도 편하고 아, 무엇보다 좋잖아. 바쁜 아침에 네. 요즘같이 날씨 더울 때 얼음 한두 개 더 넣으시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네. 우리 건강은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서 온 좋은 재료들 가지고 네. 드시면 건강 지키시는 거 누가 몰라? 그렇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야. 자꾸 안 해먹게 되는데 네. 이건 여러분 네. 보셨죠? 그렇죠. 얼마 돌리지도 않았는데 곱게 갈렸어요. 매번 네. 용기 갈아낄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로. 지금 여기 뚜껑만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칼날 빼시고 빨대 다 꽂으면 빨대 뚜껑 딱 끼시면 됩니다. 제가 텀블러 뚜껑까지 드리니까 텀블러로 완성. 네. 원스톱. 용기 두 개, 세 개 안 넣었습니다. 하나로 끝내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마하고 오디 어떠세요? 맛있죠? 뭐 마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네. 어린이 맛이라 마 잘 안 좋아하는데요. 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마를 마가 여기... 들어갔다는 게 느껴지질 않고 오디의 달짝지근한 맛에 우리 꿀렀잖아요. 꿀 맛이 탁하게 너무 맛있다 진짜. 이게 고객님 네. 정말 보통 마 드시려고 막 강판에다 가셨잖아요. 막 아침에 막 손등 다 까지고 또 여성분들 네일 봤는데 네일도 맞아요. 다 까지고 이러면 까졌잖아요 예전에. 살림하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거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원시원한 냉동 과일도 많이 드실 텐데 이게 블루베리예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들 이제 뭐 학원 갔다 오면 이제 방학 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아이들 갔다 오면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 주는데 보통 밖에서 먹는 것도 물론 좋죠. 그쵸. 근데 이제 근데 엄마 마음 제일 좋은 건 엄마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렇죠. 딱 끼셔가지고 바로 싹 갈아내면 냉동 과일도 쉽게 갈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저희가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면 네. 우리가 보통 과육을 먹을 때 껍질을 먹거나 아니면 안에 과육만 먹곤 합니다. 근데 블루베리는 껍질하고 과육까지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들이 아이들이 입에 걸린다고 잘 안 먹어요. 저희 집 애들만 해도 이거 많이 주면 안 먹더라고요. 입에 걸린다고. 근데 이런 것들 한번 싹 갈아서 주면 아무래도 훨씬 수월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은 정량을 먹기도 좋고요. 그렇죠. 8알 줘봐야 다 먹지도 않거든요. 근데 맞아요. 싹 갈아주면 그냥 한 컵 꿀꺽. 와. 저희 아이도 한 두세 시고 지나면 문 열고 들어오면서 냉장고문 먼저 열어요. 날씨 더우니까. 뭐 그렇죠. 시원한 거 없어요. 맛있는 맞아요. 거 없어요. 네. 그때마다 이거 딱 준비해 주셨다가 탁 쥐어주시면 이렇게 건강 지키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터블로 뚜껑 드립니다만 여기에다도 빨대를 꽂아서 드시면 이게 또 밀폐형 테스트까지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몸에 좋은 거를 괜찮죠? 시원해요. 와. 무엇보다 너무 맛있다 진짜. 이 용기에 지금 성에 낀 거 보세요. 이렇게 성에 다 껴있는데요. 시원하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네네. 성에 끼지 않게 저희 여기 딱 끼울 파우치도 수 있는 드릴 거예요. 파우치 다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지고 다니는 텀블러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많이 필요하셨죠? 네. 저희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하나는 엄마 거, 아빠 거, 큰아이, 작은아이, 하나는 여분으로 남네. 꼭 두실 때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유 있게 다섯 개 최다 딱 챙겨 드릴 거고요. 네. 더욱이 좋은 게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열탕 소독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민감하게 쓰는 접병 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열탕 소독을 하시잖아요. 이 텀블러 역시도 소재 자체가 남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열탕 소독하셔서 뭐 더더욱이 위생적으로 써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요. 소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 소재 여러분 왜 강조를 해드리느냐. 우리 건강 생각하셔서 재료 얼마나 좋은 거 사다 넣으세요. 네. 근데 이걸 갈아주는 케이스까지도 같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FDA 등록 소재가 있나 없나 보세요. 네. 젖병 소재 입에 물고 빠는 소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소재죠. BPA 프리로 되어 있는 게 있는지까지 따져보신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굿모닝 믹서기를 찾으시는지 그리고 상반기 홈앤 쇼핑 많고 많은 브랜드 안에서도 굿모닝 믹서기가 최다 판매 수량을 자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 본체 이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날도 하나만 아니라 십자날, 일자날 두 개 있어야 다양한 재료 갈아보실 수 있고요. 보관 뚜껑에서 텀블러 시작합니다. 용량 600ml, 300ml 제각각 해서 다섯 개 딱 챙겨드릴 거고요. 그렇지. 자 여기서만 끝나도 우와 진짜 제대로 챙겨준다 하실 텐데 저도 오늘 이 구성은 처음 봤어요. 저희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좀 전에 보셨던 텀블러 5종 최다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600ml 3개, 400ml 2개. 좋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파우치가 4종 중에 2종을 랜덤 발송해드릴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인덱스 도마라 그래서 이 4종 중에 2종을 랜덤 발송해드릴 거예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또 도마도 위생적으로 써오셔야 되니까 이것까지 받게 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 여러분 단 한 번도 이렇게 드린 적이 없었어요. 상반기 결산 최다 판매 특집답게 오늘 두 가지 깎아드려요, 더 드려요. 경품 찬스가 아니라 모든 분들 다 누리실 수 있는 조건이지만 돈은 안 든답니다. 딱 한 번만. 영원히 보실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저희 지난번 매진돼서 놓친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놓치지 말고 제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둔 직장맘인데요. 지금 아이들 등원 준비에 저 출근 준비 중이거든요.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먹을 과일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수박 주스랑 파인애플 주스 그리고 잘 안 먹는 당근을 넣어서 준비했어요. 저희 남편도 아침에 출근하느라 많이 바쁜데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운동 갈 때 저는 청포도 주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에 비트를 조금 넣어서 잘 갈아 먹어요. 빨대컵도 따로 있어서 아이들 텀블러로 마시기 힘들 때 밖에 외출할 때 나들이 갈 때 빨대컵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차홀더에도 이렇게 쏙 들어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운동 시작했는데 제가 직접 갈아온 주스를 마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타러 나갈 때도 자전거에다가 끼워서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한 손에 잡히고 가방 속에도 쏙 들어가서 들고 나가기 정말 편해요.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기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모바일 앱으로 선택하시면 예. 더 빠르게 가져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뜰한 선택도 가능하시고요. 네. 자, 한 달 14,580원 투자입니다. 한 달 14,580원 투자면 우리 맞아요. 생과일 주스 보통 한 잔만 그렇죠. 시켜도 맞아요. 천 원짜리가 아니라 생과일 주스는 만 원짜리 되시거든요. 네. 우리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신다 하더라도 이 돈 아깝지 않다 하실 거고요. 네. 자, 더욱이 굿모닝 믹서기가 저희 홈쇼핑 믹서기 안에서 최다 판매 수량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 네. 일반 믹서기와 똑같았더라면 이런 판매고 올리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세트 판매가 됐습니다. 우리 좀 예. 얼른 서둘러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직접 방송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즌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지금 세 번의 매진 방송을 하면서 네. 지금 이런 혜택을 드렸던 적은 없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 여기다 사은품으로 제가 도마 4종 중에 2종을 랜덤 발송해드릴 테니까 특히나 여름철에 네. 건강 챙기면서 위생까지 챙겨보셔야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쵸. 여러 가지 용기 그러니까 네. 여기에 내가 갖고 나갈 수 있는 텀블러가 믹서기 용기가 되고 믹서기 용기가 그냥 바로 갖고 나갈 수 있는 텀블러 원스톱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용기를 몇 개 주느냐가 중요한데 예. 텀블러 5개 1200ml 용기까지 하면 총 6개의 용기를 받게 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객님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괜찮은 텀블러 하나만 사려고 하더라도요. 네. 저도 제가 별다방 텀블러 들고 있지만 만원짜리 넉 장 정도 내고 샀던 것 같아요. 제 맞아요. 기억에도. 근데 예. 여러분 저희 오늘 텀블러를 무려 5개. 최다 모든 분들께 싹 텀블러 5개 챙겨드리는 건 처음, 그러니까 이보다 네. 더 많이 가져가신 분들 안 계시죠? 맞아요, 맞아요. 자, 최다로 챙겨드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이 텀블러가 믹서기 갈 때 믹서기 본체에 딱 올라가는 네. 용기로도 쓰이고 그렇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텀블러 용기로도 쓰이고 보관 용기로도 쓰입니다. 네. 보통 믹서기 한번 갈고 나면 보관 용기 설거지꼴이 또 생겨요. 믹서기 갈고 난 본체 설거지꼴이 또 생겨요. 그렇죠. 가지고 나가는 텀블러의 설거지꼬리가 또 생깁니다. 네. 근데 이 아이는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다 보니까 설거지거리 줄였죠. 맞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또 절약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편리해야 자꾸 쓰게 된다니까요. 무엇보다 날씨가 예. 더워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더울 때 정말 내가 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을 때